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여튼 2016년 5월 24일 10시 25분입니다. 전면에 보시는 게 노벨 평화의 종입니다. 세계 평화의 준공식 2009년 5월에 참석하였던 노르웨이 존 요네스 목사가 노벨상 발상지인 노르웨이 스웨덴과 대한민국의 제2평화종을 설치하여 평화 울림의 세계화를 제안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3대 도시 대한민국 화천, 스웨덴, 에데시, 노르웨이, 아이스코시가 뜻을 모아 오슬로 복센나겐 컨퍼런스 센터 모로쿨리엔 평화공원 댐을 찾아 설치해서 이 종은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서 기증한 종이와 종가공 화천군에서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분쟁과 종식 평화 그리고 생명과 인류와 거침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것이라 해서 지금 타종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지금 전면에서 그 같은 내용의 비성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마 그 노르웨이에서 아까 실제 나왔던 거 저쪽 전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세계의 평화의 종 아까 이제 세계 리본 달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있는 모습이 이제 그 상판부 공사를 해가지고 화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하면 좋은 감상이 되시기 바랍니다.